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신규 장비 대규모 업데이트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7월에 예정이었던 이 업데이트는 8월 중순까지 와버렸는데 솔직히 아직도 테스트가 덜 끝난 것 같은 장비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마 중간중간 패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앞당긴 것 같네요. 파스모 공식 파트너로서 이번에 있을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 공개할 수가 있어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몇 가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레벨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됨에 따라 레벨이 모두 다 1레벨로 초기화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장비 추가 업데이트이기도 하지만 레벨 시스템의 개편이라는 업데이트도 존재하죠. 지금은 레벨이 1이건 5만이건 1레벨을 올리는데 정확히 100의 경험치만 필요했지만 이제는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그 필요한 경험치의 양도 올라가 후에는 1레벨을 올리는데 경험치 3000이나 5000도 필요한 구간이 오는 거죠. 원래는 이게 맞는 거고 이제라도 올바른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 같네요. 이에 따라 레벨 초기화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신규 장비가 추가됨에 따라 장비나 달러도 초기화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레벨을 올리고 돈을 벌어놓았던 기존 유저들에게는 레거시 패치라는 특별한 인장을 주게 되었죠. 아이템 업그레이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장비로 알려진 새로운 아이템들을 해금하는 방법으로 일정 레벨과 일정 달러를 가지고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업그레이드는 상점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몇몇 장비와 증거의 정식 명칭이 변경될 예정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손자국이나 정화영초 같은 명칭들이 다른 이름으로 변경되는 부분인데 영문은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지만 한글 명칭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트 증거가 완전히 변경됩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데 이제 도트는 유령과 일체화된 이벤트와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헌팅 중이나 이벤트 중에도 도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이는 오브화도 같다고 볼 수 있죠. 유령과 별개의 형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체화되어 더욱더 현실성이 느껴지는 도트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장비들의 성능이 많이 개편된 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발자국은 손자국과 동일한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자국 증거는 곧 발자국이라는 말이 맞는 설명인 것 같네요. 아마도 이제 손자국 증거가 있는 유령만이 발자국을 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폰은 음성 확대 기능이 추가되어 소리를 더욱더 크게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온도계는 완전 개편되어 이제 로컬이 아닌 멀티로 온도를 공유하게 되어 이제 누구는 추운데 누군 따뜻한 그런 버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온도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소비 아이템이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진정제나 향초같이 소모성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면 소모됩니다. 클리어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인벤토리로 돌아오지 않으며 재구매해야 한다는 말이죠.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션이나 게임을 클리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뼈를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삭제되어 이제 뼈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새로운 튜토리얼이 추가되었습니다. 파스모포비아의 튜토리얼은 악명 높기로 유명하지만 이번에 추가될 튜토리얼은 매우 정교하고 초보자도 간단하게 게임 방법을 익힐 수 있을 정도라 신규 유저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 외에도 설명하지 못한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이 외적인 것은 발설 금지이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유니티 버전을 올려 게임의 전반적인 그래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 내 음성 시스템이 포톤 보이스로 대체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라고 하네요. 픽스된 부분으로는 정말 꼭 해야 할 만한 패치들이 줄을 이루기에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하예가 이벤트를 하지 않는 버그, 탱그로드 지하실이 다이닝룸과 연결된 버그, 죽은 사람이 타예의 나이에 영향을 미치던 버그 등 많은 버그가 수정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물론 다른 신규 장비들도 많이 있고 신규 장비에 대한 다양한 성능이나 변경점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며 이 외적인 부분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사용해보시고 감탄해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래 기다려왔던 업데이트인 만큼 많은 유저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